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땡커.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보죠. 스페니시 리그 셀렉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야, 요거는 괜찮아 보이는 것만 볼게요. 예, 오버롤 낮은 것들이 많, 아니 뭐야, 좀 능력치가 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막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괜찮은 것들부터 보죠. 자, 이스코. 자, 이스코 찬스 메이커인데요. 이 친구가 약간 자, 일단 보죠. 찬스 메이커 키가 176밖에 안 됩니다. 키 큰 선수는 아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커난이 보통 반대발 조합도 높음. 더블 터치, 엘라스티코, 룰레, 스테번 컨트롤, 커브 컨트롤, 중거리슛,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노룩 패스. 자, 보시면 드리블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리블 완전 부들부들거리고요. 다만 느리고 순발력은 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드리블을 조금 내려주고 하체 힘 좀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리블이 이미 좋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킥이 조금 안 좋은, 골결이 안 좋은 네이마르 느낌. 골결이 조금 안 좋은 네이마르 느낌. 그리고 순발력도 네이마르보단 안 좋지만 약간 그런 느낌 정도 나온다. 이 친구는 충분히 부들거리는 느낌 나오고요. 공이 발에 붙어다니는 느낌 나오고, 다만 빠릿한 느낌은 없다. 스피드는 느리다. 연계 쪽 괜찮습니다. 패스가 87이면은 공 미치고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골결 74. 골결은 아주 좋진 않지만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수준이다. 나쁘지 않다. 기술도 뭐 스루 패스도 있고요. 원터치 패스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더블 터치도 있고, 룰렛도 있고, 뭐 이런 괜찮은 중거리 슛도 있고요. 자, 우리 그리고 뛸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다양하다. 땜빵이 된다. 이스코가 아주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또 괜찮아 보이니까 몰았다가 오버롤은 높지만 그렇게 쓸모 있어 보이진 않아요. 라인 브레이커. 자, 키가 189, 오른발잡이. 자, 커난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룰렛 헤딩, 아크로베틱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잔깨 체이싱, 슈퍼조커. 슈퍼조커입니다. 여전히 슈퍼조커고요. 후반에 나오면 능력치 상승되고요. 자, 골결이 84밖에 안 되고요. 공세는 좀 괜찮네. 스피드도 좀 평범하죠. 조금 공격수 치고는 느린 편이죠. 자, 그리고 헤딩은 뭐 나쁘지 않다. 자, 슈퍼조커로 나온다고 한들 요 정도 능력치면은 거의 뭐 아무도 안 쓰는 수준이지 않을까. 둔탁하고, 굉장히 둔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귄도안. 귄도안이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이선침 투구요. 오른발잡이, 키가 180. 자, 커난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더블터치,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텝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힐트리,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통솔력. 자, 연계 기술 아주 좋습니다. 원패랑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더터도 달려있고, 커브 컨트롤까지 있고, 그리고 힐트릭. 자세가 안 좋아도 힐킥을 이용해서 자, 패스나 슛을 할 수 있고요. 원터치 슛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중거리 슛도 없는 게 조금 아쉽네. 자, 보시면은 드리블 쪽이 나쁘지 않아요. 드리블 쪽 괜찮고요. 연계가 와 미쳤다. 패스 미쳤죠. 자, 이거 조금 약간 분배해 줄까? 패스가 안 그래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선 침투로 나왔기 때문에 골결을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결. 자, 우리 저는 2선 침투로 나온 긴도안이니만큼 방어는 빼고요. 방어는 빼고 골결 쪽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게 어떨까? 민첩성이랑. 자, 이렇게 되면은 패스도 91. 자, 골결도 80. 스피드는 여전히 느리지만 74까지 올라왔고요. 자, 순발력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드리블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긴도안은 엄청 둔탁거릴 것까지는 않아요. 약간의 둔탁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더터까지 달려있고. 근데 이번 장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키 180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긴도안. 자, 연계 패스 좋고 골결까지 갖추고 있는 2선 침투다. 긴도안은 좋다. 저는 좋아 보이네요. 셀틱 3명, 김민재, 리강인, 황인범 등등 이번 시즌은 챔스 진출한 한국 선수가 많네요. 그러네요. 맞네.
자, 긴도안이 오늘 스페니쉬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은 로드리게스. 자, 로드리게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근데 센터 미드필더도 가능하고요.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 키가 185, 오른발잡이고요. 자, 커난이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스텝온 컨트롤, 중거리슛, 대인방어, 인터셉트, 투정신, 공중볼경화,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자, 수비적인 기술이 모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뭐 고난도 걷어내기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연계 기술 다 달아주면 될 것 같고요.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연계가 조금 아쉽다. 패스가 조금은 아쉽다. 요거 좀 줄여주고 뭐 패스 좀 올려줘도 괜찮고요. 패스 좀 올려줘도 그래도 수비력은 충분히 좋다. 다만 느리다. 느리다. 자, 체력도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 후반전에 교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이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체력이 84면은 빨피 뜰 수도 있거든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 수비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드리구. 자, 인사이드 리시버로 나왔고 오른발잡이 키가 174입니다. 커난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시저스 더블 터치, 엘라스티코, 스텝온 컨트롤, 아크로베티쇼, 원터치 2, 수루 패스, 슈퍼조커. 자, 슈퍼조커고요. 후반전에 나오면 역시나 능력치는 상승되고요. 이거 방송 끊겼누? 아닌가? 방송원님 슈퍼 10만원 너무너무 감사땡커. 구라? 방송원님 구라? 방송원님 너무나도 감사땡커. 구라? 오셨군요. 감사땡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땡커. 자, 우리 호드리고 보면은 스피드 좋고요. 스피드 어차피 슈퍼조커니까 90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순발력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드리블 능력치도 아주 좋진 않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부들거리는 느낌 나올 거다. 그리고 슈퍼조커이기 때문에 능력치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골결도 87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연계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연계 내리고 골결 더 올려도 되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근데 얘가 윙포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자, 윙포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다. 저는 윙포를 안 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더블 터치도 있고 스루 패스도 있고 원슛도 있고요. 윙포가 가져야 될 기술 중에 저는 핀포인트 크로스도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핀포도 달아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호드리구는 여러분들 굉장히 체감이 아주 좋은 선수일 것이다. 방송원이 오늘 아직 안 봤어. 이주 선수 아직 안 봤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페니쉬는 긴도안이 주인공이다. 긴도안. 명규인님 구라. 이주 선수랑 라리가 선수. 이주 선수랑 라리가랑 또 하나 이거 나왔다. 이거. 네이셔널 팀 셀렉션. 자, 호드리구까지 받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페니쉬는 이스코 그리고 빈도안 그리고 로드리게스 그리고 호드리구 정도 괜찮아 보이네요. 요렌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렌테. 요렌테는 스피드가 빠르고요. 수비력을 조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연계도 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정도 느낌이면 저는 얘가 지금 센터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풀백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풀백. 약간 풀백이랑 되게 비슷하죠. 풀백. 자, 산소 탱크로 나왔고 키가 184고요. 커넌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커트 비하인드 턴, 커브 컨트롤, 드롭쇼, 원터치 슛, 스루 패스, 대인방어, 체이싱, 인터셉트, 투쟁심. 기술도 수비 기술까지 있고 저는 풀백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지훈파파님 구라. 이스코 코나미맨이 얼굴이 안 돼 있어? 얼굴이 안 돼 있어? 오케이. 자, 요렇게 요렌테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피